안녕하세요. 네, 찬양 맛집의 강찬입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또 찬양 맛집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은혜의 맛, 찬양의 맛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링크 주소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 그 사랑이 1집 또 2집의 행복 그리고 지금 또 3집까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장한의 화자가 되고 있는 우리 장한이 사모님, 우리 한이 사모님, 우리 또 그리고 옆에 오늘 건반으로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김성훈 전우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일찌감치 모시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양사역자 장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보통 게 한이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네, 활동명이 이제 한이셨고 이제는 장한이 본명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옆에 네, 안녕하세요. 반주자로 섬기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대셔도. 네. 반갑습니다. 아,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봐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네, 여러분 아마 우리 장한이 사모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찬양을 계속 들어봤는데 야 보컬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푹 빠져듭니다. 제가 저도 한번 나름 그래도 오랫도록 찬양하면서 보컬리스트라고 생각했는데 꼬리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잠깐 이제 뭐 찾아보니까 소개해 보면 2007년도에 프리스타일 5집에 수치인 불명이라는 앨범을 네 발매하셨고 맞아요. 네. 그러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치인 불명이니까. 맞습니다. 이제 피처링으로 참여를 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데뷔를 하게 됐어요. 됐는데 이제 이 곡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싸이월드 시대 때 네, 네 땡땡월드 그때 이제 미니 홈페이지에서 1위를 했었던 아. 예, 곡이에요. 제가 2007년도에 섬김 음반을 발표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섬김이 알려질 때 그러면 이 곡도 같이 이렇게 네. 일반 쪽에서 네네 맞아요. 그랬네요. 그렇게 이제 그때 이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는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 그때였었고요. 아. 예, 그렇게 이제 음악은 어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때가 20살, 21살 무렵에 예, 발을 이제 들여놓고, 예, 아. 그랬죠. 네. 사실 싸이월드 좀 얘기하셨는데 네.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찬양이 그때 발표했을 때 싸이월드가 막 한창 활성화될 때니까 싸이월드에서 배경음으로 많이 사주셨거든요. 아~ 근데 그게 문 닫아버리면서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제 찬양 그렇게 많이 들려졌던 것들이 음원 시대로 넘어온서부터는 이제 차트에서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아, 근데 다시 생긴대요. 네. 진짜? 네네네. 할렐루야. 네. 네. 여담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 일반 방송에 MBN이죠. 네, MBN 네, 종편 방송. 네, 네. 보이스 퀸에서 또 탑 7에 들어가시고 네. 이어서 또 라스트 싱어에서 우승까지 하시고 네, 실력파. 사실 우리 찬양 사역자하면 아직도 그런 약간 오해들이 있어요. 노래를 못하니까 찬양 사역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가요를 부르다가 네. 찬양을 하려고. 찬양 이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정말 그 인도하심으로 앨범을 바로 준비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찬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그 멜로디가 그냥 이런 이 목소리 진성의 목소리 우리를 보통 이렇게 그냥 일반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목소리로 부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일반적인 그냥 우리의 내 목소리로 부르기에는 이 호흡과 이런 것들이 가요 부를 때랑은 뭔가 다른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전 헤매고 고생하고 목소리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말 이렇게 완전히 제가 갈아엎었구나. 갈아엎었어요. 네.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왜 찬양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더 저는 이렇게 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사실 뭐 그때. 잘한다기보다 전혀 다르거든요. 사실은 진짜
너무나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잘 아시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일반 가요계에서 활동하시다가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네, 네, 네. 찬양 같지가 않고 맞아요. 그냥 네. 가요를 부르고 있구나. 네. 가사는 찬양인데. 네. 근데 한예 사모님 같은 경우는 장한예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가요적인 어떤 테크니까 그런 가창력이 있는데 네.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게 확실히 갈아엎어서 그렇게 된 거고 갈아엎었죠. 네, 아. 그 인고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 기다리게 하셨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뭐 첫 시간부터 이런 얘기 그렇지만 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너무나 좋은 보컬을 갖고 있고 그 보컬이 크리스찬에게도 좋은 보컬이지만 넌 크리스찬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보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된다면 활동은 사실은 교계에서 활동하더라도 네. 넌크리스찬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네. 이런 분이 계시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듣다 보니까 이분은 찬양 사역자이고 CCN 가수구나 이게 정체성이구나 그렇게 네. 해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음악도 동시에 같이 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 항상 이렇게 마음은 열어두고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네. 자, 우리 이제 많은 얘기했는데요. 네. 자, 이제 첫 찬양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네, 첫 찬양은 제가 가장 최근에 발매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께 잘 아시는 민옥이 목사님께서 네. 주신 곡이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만남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찬양으로 예.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그 고전 찬양 우물가 여인처럼 오 주님 네. 최후 이 테마가 들어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 찬양을 네. 이제 오마주라고 하죠. 네. 우리가 그 찬양에 그 네, 멜로디 가사를 넣어서 만든 찬양 목마르지 않으리입니다. 네. 자,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은 죄 많은 영혼을 그 품에 갈급한 모두 채우셨으니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리 주님만 바라며 살리라 오 주님
주님만 바라며 살리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 곡이요. 아, 민호 목사님이 정말 그 예술가세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네. 이제 예술가예요. 네, 정말 예술가시고 와 이 노래를 근데 제가 와. 너무 잘 아니까 실력을 잘 아니까 그렇게 맞게 잘 써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부를 때마다 제가 웃고 있지만 이 밑에서 이 배는 정말 찢어질 것 같지. 아, 근데 너무 좋다. 네, 네.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제가 부르면서도 그냥 제 이야기 같은 거예요. 아니, 사실 이거 교회에서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넓은 광장에서 정말 이렇게 목마름을 갖고 있는 갈급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딱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이 곡 하나로 정말 그 갈급한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막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곡을 그냥 목사님께 처음에 곡을 의뢰 드릴 때 3집에 제가 1집에 십자가 그 사랑이를 찬양하고 2집에 행복을 찬양을 했잖아요. 다 보면 그것도 보면 다 대표적인 작곡가들 이권희, 송경민, 민옥이. 네, 그래서 3집에 이제 정규에 넣기 전에 먼저 선공개할 수 있는 곡으로 이 곡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3집 곡을 발표 3집은 이제 제가 10년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3집을 놓고 10년 찬양 사역 첫 앨범을 발표한 지 이제 10년인데 이렇게 처음에 십자가 그 사랑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노래할 때의 나의 모습과 그 10년이 지난 지금 쭉 찬양을 해오면서의 지금의 제가 느끼고 사역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들 그러면서 다시 그 복음을 노래하는 그것들을 담아내고 싶은데 그냥 한 가지 주제만 딱 드렸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곡을 써주세요. 제가 오직 노래하고 나타내고 싶은 것은 주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라고 해도 예수님도 다양한 스토리가 그렇죠. 있고 맞아요. 이제 다양한 면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 우물가에서 그것을 내용을 써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한 그 심령 그 연약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이 정말 그 예수님을 제가 처음 만날 때의 그 마음과 동일하게 그래서 정말 처음 마음 첫사랑 이런 것들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던 너무 곡입니다. 좋아요. 본인이 은혜 받아야지 또 남들이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딱 느낌이 진짜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으로 같이 부르게 되니까 훨씬 더 정말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 너무 보기 좋고 이 자리를 빌어서 민호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도 이런 곡을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거기 보도자료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단순히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어떤 기쁨과 감사함과 어떤 은혜들이 솟아나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 표정에서 감출 수가 없고 이 네. 말투나 행동에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예수님을 네. 우리 모두 다 만났으면 좋겠고 네. 얼마 전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어령 박사님의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빈 방에 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짐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네. 짐이 많으면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는 그 간단한 원리인데 짐이 많았을 때 몰랐는데 짐이 비워지고 나니까 아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많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공간이 별로 없다고. 근데 눈에 보이는 가구들이 막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공간이 많이 나타나니까 눈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빛, 공기, 네네. 어떤 그런 바람의 흐름 이런 것들이 광 안에 꽈득 찬 영적인 것들을 느끼게 됐다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네. 세상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빠져나가고 주님의 것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네. 혹시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 목마르지 않으리 네. 아, 네. 들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니까 뭐 너무 반가우셔가지고 한희 사모님 막 인사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한희 사모님보다는 장한희, 장한희로 네. 이렇게 호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이름을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한희 사모로 유명해지셨다가 네. 장한희로 갑자기 이제 바뀌시니까? 아, 네. 그거는 이제 일단은 제가 처음에 한희라는 이름으로. 네. 예, 네, 그 찬양 앨범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20대였거든요 나이가. 네. 근데 이제 30대를 지나서. 아, 그때 20대였구나. 네네. 아. 30대를 지나가고 있고 아직 20대 같지만. 아 그러니까 아직도 젊어 보이는데. 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네.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듣고 네. 아이가 7살이라고. 아 맞아요. 네. 뭐 생일이 늦어가지고 좀 나이를 공짜로 먹은 것도 있긴 하지만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찬양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더 나이가 먹고 이렇게 연륜이 더 쌓일수록 익어가고 더 은혜가 더 많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우리 콘서트 같이 하면서 네. 선배님들을 보면서도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50대 60대 됐어도 한희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약간 조금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경연 프로그램 나가고 나서 그때는 본명으로 나갔는데 교회 안에서 또 아직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나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 초청할 때에는 또 대중적인 어떤 그런 도구들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명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냥 이 본명으로서 하는 것이 남녀노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누가 네. 지신 거예요? 장한이로? 이거는 외삼촌이 지어주셨어요. 아. 사실 근데 정말 별 뜻이 없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난산을 하셨어요. 아. 되게 수술을 안 해주는 병원이어가지고 난산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낳아준 거 나온 것만으로도 장하다. 아, 그래. 그래서 장한이가 되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사실 놀리긴 좋죠 아이들이. 네, 그래서 너무 그리고 여자인데 막 장한이 장하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남편 목사님도 저를 놀려요. 뭐라고 놀려요? 이제 가끔씩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직구께 가끔 뭐 사모님도 그러시지 않나요? 아이 뭐 여보 뭐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저희 어렸을 때 그 격투기 게임 같은 거 오락 있잖아요. 오락의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킹 오브 파이터즈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저희 나이 또래 그쵸? 30대는 네네.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장거한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장거한이라고 좀 TMI지만 웃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장거한이 그래가지고 직구께 자꾸 사람들 앞에서 예, 청년들 앞에서 장거한이라고 근데, 네. 근데 워낙에 또 저는 사실은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첫 인상은 네. 좀 약간 다가가기 쉽지 않은 쉽지 않죠. 네. 이런 제 아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맨날 네. 너무 쾌활하고 유쾌한데 네, 네.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 네. 되게 무섭게 보이고 다가가지 못하고 네, 네. 왠지 느낌 차갑게 느껴지고 근데 네. 저희 사실 제가 첫 이미지가 그랬어요. 맞아요. 다들. 워낙 노래를 너무 잘하는 데다가 네. 느낌이
그때는 뭐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찬양 사역자지만 저는 또 나이가 또 많고 하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너무 이렇게 다가서기 쉽지 않다라는 네. 생각했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 호탕하고 맞아요. 그냥 네. 저 되게 장난기 많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 이름이 너무 항상 좀 놀림감이 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할 때도 이 본명으로 하는 게 좀 남자 이름 같고 그랬었어요. 좀 저도 이렇게 이쁜 이미지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제 부모님의 이름 날 때부터 이름을 사랑하자 그래서 그냥 장한이로 지금은 네. 뭐 장한이 이름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됐으니까 네.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60대에서도 70대에서도 저도 네. 이제 저기 정말 주님나라 갈 때까지 찬양사역자 강찬으로 네, 그렇게 우리 정말 흰머리가 돼서도 찬양사역자로서 무대에 같이 함께 찬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사실 가면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면 아, 내가 부른 찬양도 못 부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네. 그 연배에도 부를 수 있는 깊이가 있잖아요. 네. 단 한 곡의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네. 그렇게 정말 찬양을 끝까지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이제 3집을 지금 올해 뭐 올해 안에 3집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연습생 시절이 꽤 길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네. 우리가 다 아는 YG에서 트레이너를 했었었죠. 네. 네. 어떻게 연습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10대 때 이제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의 추천으로 대회를 처음 이제 음악 경연대에 나가서 살던 동네가 어디 서울이세요? 경기도였어요. 경기도 어디? 네, 경기도 이제 고양시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그 상을 받은 계기로 제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좀 뭐 간증 중에 하나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좀 사실 심적인 방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께서 저를 좀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신 거죠. 저도 음악 선생님 사랑 많이 받았는데.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금 음악 선생님들 보시면 좀 밝고 명랑하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중학교 외 가창 시험 이런 거 보면 가곡을 주로 시키시는데 팝을 시키신 거예요. 음악 선생님인데. 네, 그것도 남녀 짝을 지어가지고 어홀류 월드를. 어울려 중학생한테 그래서 그거를 부르게 됐는데 팝을 이제 부르니까 이제 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가곡은 그냥 이렇게 멜로디 맞춰서 부를 텐데 그래서 노래를 소질을 발견을 하시고 대회를 한번 나가보라고 근데 저를 대회를 내보내시려고 저희 집에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매일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학교를 거의 이모처럼 네 출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마티즈를 타고 네 감사하다. 학교를 출근하고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선생님이 죄송해요 네. 말 꺼내서 교회 선생님이셨어요? 네, 저는 선생님이 그 차에 이렇게 걸려 있는 십자가를 봤었죠. 그렇게 이제 가서 학교를 이제 데려다 주시고 아침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마음이 열려서 제가 대회를 출전을 했는데요. 중학생이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출전을 하는데 어쨌든 중등부 참가도 있었어요. 근데 중등부다 보니까 다 사춘기라 그런지 다 수줍어서 안 나왔나 봐요, 애들이. 그래서 출전자가 몇 명 없었어요? 네, 3등 안에 들면 경기도 대회 출전권 주어지는데 두 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동 출전. 2등 했어요. 꼴찌죠? 두 명 출전 1등 2등 그래서 2등 돼가지고 경기도 출전권이 해서 시대회 2등 그다음에 중3 그래서 중3 때 이제 그걸 출전권 제가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중3 때 연습해가지고 경기도 나가는데 1등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회 명칭이 뭐였어요 그러면? 그냥 고양시 청소년예술제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상, 도지사상, 근데 받고 전국 대회에 나가서 또 이제 장관상 이렇게 상 도장 깨기 하듯이 상을 계속 받고 연습생 딱 들어가서 장관상까지 받으셨어요? 네. 와. 전 제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잘 됐죠. 대회랑 데뷔는 다른 거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부터 쭉 자서 계속 잘 됐으면 진짜 교만하게 딱 좋으면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맞아요. 하나님이 한꺼풀 꺾이시고 네. 연단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노래만 보고 왔는데 이 노래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노래를 너무 사랑하고 이거 말고는 제 인생에 어떤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노래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에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제 들어오는. 그래도 계속 상 받고 연습생까지 됐으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었어요? 어 그렇지만 연습이 너무 길어서 연습 시간이. 근데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막상 그 안으로 딱 들어가봤더니 제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대회는 제가 연습해서 노력해서 실력을 키우면 상을 받는 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 정말 프로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노력해서 결과만으로는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대중의 사랑을 얻는다는 거, 인기를 맞아요. 얻는다는 거는 그거는 성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때의 제가 맛본 좌절감은 그 사랑은 제가 채우고 싶다고 노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완전히 제가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죠. 아 근데 어디 간증에서 보니 그래도 연습 때 참 많이 힘들었다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그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그리고 제가 결핍이 있었잖아요. 내 부모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그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었고 그것을 음악으로 다 풀었어요. 근데 음악으로 채웠던 것이 있었는데 음악을 통해서 내가 받지 얻지 얻어내지 못하는 내가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이 구멍이 뻥 뚫렸을 때 그때 무너져 내렸던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오직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셨던 거죠. 그 사랑이 뭐 어떻게 그때 연습 활동하다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누가 이끌으셨어요? 그때 저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었던 게 하나가 춤이었거든요. 그치, 연습생은 춤을 춰야 되니까. 네, 춤이었어요. 근데 그 제가 가장 못하고 제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었던 춤을 다루어 주시던 제 댄스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주님의 사람이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힘들고 또 좀 그런 걸 아시니까 너 교회 한번 나가지 않겠니라고 또 권유하셨구나. 네,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안에서의 그 제가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정이 없고 사실 이렇게 어떤 평가에 의해서 다뤄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단 따뜻한 분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그랬는데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좋아지는 거죠.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마음 기댈 곳 없는 어린 연습생 한이 그 음악 선생님 다음에 그렇죠. 또. 네. 그랬는데 저를 가르쳐주시고 한 켠에서 뭐를 자꾸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매일같이 읽으시는 말씀 그게 뭔지 저도 궁금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죠. 저분을 저렇게 저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도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네. 야,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쉽지 않은 시간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계속 장안이 사모님이 계속 붙여준 거잖아요. 네, 주변에 그렇게 계속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음악 선생님도 그렇고 그때 댄스 선생님도 그렇고 가끔씩 혹시 연락하고 지내세요? 지금 그 댄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연락하고 지내고요. 그리고 음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오래 시간이 이제 지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다. 음반을 들고 진짜 찾아뵙고 싶어요. 1, 2, 3집 이렇게 세트로 들고 성함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허숙자 네. 선생님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제가 찾아가야 되는 사실 저도 사실 약간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런 답답함으로 있었을 때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들키지 않고 혼자서 노래했던 게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 아주 그냥 이렇게 참하게 뭐랄까 조용하게 생긴 남자 아이가 항상 교실 안에 앉아 있으니까 음원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여전 선생님이 너무 잘해 주신 거 집에 데려가서 먹을 것 해주시고 참고서 본인의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서 선생님한테 공짜로 나눠 오는데 보내주시는데 그거를 저에게 다 주시고 그분이 저에게 중학교 때 중창단을 하게 하셨어요. 그 중창단에 제 후배가 이제 또 그 한부영. 네, 그 제가 같은 중학교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때는 네네. 몰랐고 어쨌든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다 듣고 나니까. 맞아요. 그런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쭉 이렇게 오게 됐고. 제가 무슨 댓글을 안 읽기로 유명하다고 글들이 좀 올라와가지고 무슨 질문을 주셨나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찬양 한 곡 듣고 제가
댓글 저기 글을 찾아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불러드릴 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곡인데요. 네. 네. 이어서 한번 목사님 대표곡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네. 아 이건 뭐 대표곡이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에게 주신 그쵸.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서 쓰게 하신 찬양입니다.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네. 찬양. 네, 나누겠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김준환 TV님께서요 여쭤보셨어요. 사역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또 어쨌든 귀한 찬양이 많이 있으니까 네. 바쁘게 활동하시는데 탈진되진 않으시냐고. 탈진될 때는 어떻게 채우시는지 궁금하다고. 물론 그럴 때도 있기는 하죠. 근데 저는
하루에 사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제가 이게 좀 자랑처럼 들릴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이거 제 방법이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네. 네. 매일 연습을 해요. 어떻게 해요? 기본기를 매일 연습하는데요. 그 매일 연습하는 게 제가 탈진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연습하는 게요. 그게 잘하려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매일 연습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러니까 말씀 기도 이런 걸로 가끔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고 뭔가 이렇게 더 낙심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고 기도해도 뭔가 당장 답을 주시지 않을 때는 오히려 막 어린애같이 답답해요.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저에게 찬양이라는 음악이라는 또 도구를 주셨잖아요. 또 이렇게 할 때는 매일 연습을 통해서 그냥 오늘 하루 저에게 당장 맡겨진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소모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매일 연습하시는구나. 네. 아, 제가 너무 저기 부끄럽네요. 되게 간단해요. 그게 매일. 근데 놀고 싶을 때 또 엄청 놀아요. 그래서 아, 교회 분들하고도 되게 잘 놀 것 같아요. 엄청 놀아요. 애들하고도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또 먹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순간에 잘 집중하는 거 이게 제가 탈진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에 이렇게 있을 때 집회를 하루에 하나만 딱 거의 하자는 주의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잡고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쏟아서 최고의 것을 드렸을 때 또 실수하면은 사람이니까 또 연약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실수함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또 내가 어떤 프로로서의 그 자세가 뭔가 아 내가 실수했을 때 이 성도님들은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이렇게 듣고 싶은 음악적으로도 뭔가 누리고 싶으신 것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걸 또 만족시켜 드리지 못했을 때 뭔가 죄송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 번 또 제 노래 스타일 자체가 고음이 되게 많고 사람이기 때문에 체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잘 조절해서 탈진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고음이 많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장시간을 들어도 사실은 귀가 아프거나 뭐랄까 좀 불편하지 않고 근데 네. 되게 편해요. 소리 자체가 되게 편해요. 고음인데도. 네. 그것들 이제 매일 연습을 통해서. 아, 여기 지금 또 그렇게 있는 김정목 권사님께서 네. 소리가 많이 특이하시다고. 아, 네. 네. 연습하면서 계속 찾아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습하는 방법들 유튜브에 좀 남겨주시면 저도 따라 연습 좀 하겠습니다. 저 연습을 안 해가지고. 네. 기도와 연습. 네. 기도, 연습, 말씀 세 가지인 거. 연습생을 몇 년 동안 하셨죠? 연습생을 제가 18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7년 정도 했어요. 연습생 길었으니까 쳤어요. 연습생 때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연습하는 방법도 알 건 이것도 배워야지 하는 거지. 네. 근데 되게 재밌게요, 목사님. 7년 정도의 그 시간 딱 거치고 26살 때 25가지 그제 딱 종지부를 딱 찍는 거였어요. 26살에 십자가 사랑의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25살까지 가요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막상 그 앨범은 찬양 앨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의 시간이 저는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세상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 쓰시려고 나를 그 안에서 훈련시키셨나 그런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한 우리 사역자라는 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1집, 2집, 3집 음반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이 뭐 제 개인적인 주관인 생각이니까 너무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목소리나 부르는 창법이나 이런 보컬들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 찬양도 또 이 시간 또 듣고 싶어요. 또 네. 3집에 또 수록돼 있는 네. 최근에도 발매한 찬양 송경민 목사님 곡이죠? 네. 네. 성도라는 찬양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송경민 목사님 찬양을 많이 네. 제가 가창을 했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본분 이런 것들을 네, 찬양 가사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목사님, 뭐 전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으로 나눌 네. 때가 많은데 네. 사실은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네. 성도잖아요. 네. 그게 사실 본질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네 성도는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음은 고난의 시간 지난 후 주실 영광이 큼이라 우셨어요. 너무 감동과 은혜가 된다고. 네, 우리 그 성도의 삶이 사실은 복이고 축복이지만 또 성도라는 그 자리가 그냥 누리게 되고 그냥 단지 누리게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도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성도를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어쩌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들과 삶의 자세가 있을 때 거룩한 성도로서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야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너무 은혜가 되네요. 그 네. 아까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를 목사님이 너무 잘 덧붙여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목설명을. 네. 네. 말을 잘 못해가지고. 성녀님이 그렇게 감동 주셨네요. 네. 근데 정말 그 내용이었어요. 그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그 곡을 녹음하기 전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 지금 또 이제 평신도로 사실은 계시다가 결혼을 7년 전에 하신 8년 전에 네, 2015년도에. 네. 네. 사모가 되셔서 어떠셨어요? 사실은 사모의 자리가 네. 사실은 굉장히 또 뭐 쉽지 않고 네.
되게 부담되고 그럴 수 있는데 네. 보기에는 되게 전혀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고 되게 밝고 아주 그냥 유쾌하시고 그렇지 않게 하려고 네. 네. 말을 나눔을 많이 가졌어요. 저희 교회의 이제 식구들과 그 어려웠던 그 시간이 있었죠. 서로 알아가고 개척한 지 몇 년 됐죠? 저희는 이제 2018년도에 나와서 저희 감리교회인데 전도사 시절에 이제 담임을 나와서 지금 4년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은 그냥 사모님의 그런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잘 일반적일 수 없고 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음악을 다루는 또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도 찬양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음악을 하고 네. 있고 또 청년들 자체도 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음악을 먼저 한 사람으로서 마냥 그냥 일반적인 사모님처럼만 또 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싸우고 울고 화해하고 이렇게 또 풀어가면서 사랑하고 이렇게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냥 왜 본성 그대로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쵸.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부딪히고 하면서 이 사람 이런 기질이구나 이 사람 이런 기질이구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깊게 뭐 상처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서로 그렇게 알아가고 시간이 왜 주는 것들 있죠.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시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몇 명의 청년을 통해 들으면은 네. 우리 모두의 교회를 가게 되면 보컬 레슨을 가르쳐 주신다고. 아, 네. 제가 다른 사모님들은 밥을 지어주시고 네 요리를 해주시고 네. 좀 더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잘 못해서 노래를 가르쳐줘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네. 네. 교회 이름도 모두의 교회. 네. 제가 모두의 교회 처음에 이름 듣고 나서 글쎄 뭐 저희 코로나 때 좀 네. 외롭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5인 가족이다 보니까 네. 뭐 마블 게임 이런 뭐 게임 했거든요. 모두의 마블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저희 목사님한테 모두의 마블 게임 같다고 그래서 조금 너무 교회 이름이 가벼운 거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네. 진짜 교회는 누군 거기까지 아니고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맞습니다. 또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니까 네. 모두에게 너무 좋아요. 네. 청년들이 전 정말 밝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기뻐하는 게 네. 이렇게 SNS 통해서 보면 보여져서 아.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경험 모두에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그럼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찬양 팀에서 만났어요. 찬양 팀에서 찬양 인도자였고. 그리고 베이스 연주자셨는데 드럼. 아, 드럼. 네. 드럼 연주하면서 저를 뒤에서 많이 훔쳐 봤죠. 네. 저를 죄송합니다. 농담이네. 네. 저를 들었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만나서 쿵짝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만났는데 근데 사실 그 만남이 처음 계기는 부활절 때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저 그 대전에서 연합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정전이 된 거예요. 음향이.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던 중간에 음향이 그냥 다 정전이 돼가지고 큰 무대가 컸나요? 컸죠. 와, 그때 연합 예배로 한 만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음향이 꺼지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었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쓰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올라갔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냥 다 꺼진 상황에서 제가 육성으로 찬양을 했는데 연합 예배였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아버님이 오작교 역할이 되어주셨어요. 그 아버님이 저를 이제 먼저 아시게 되고 이렇게 이제 소개로 이런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럼 그때는 목사님은 지금 남편 목사님이 안 계셨고 그 자리에는? 네 그 자리에는 없었고 아, 네. 근데 만 명이 들어갈 정도면 꽤 큰 무대였는데 어떻게 육성을 했는데도 다 들렸나 보네요. 그때 이제 무역전 시간이었었는데요. 아. 네
거진 그 정도 됐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무슨 찬양 부르셨어요? 네, 어찌하여야라는 아, 좋은 찬양 부르셨네. 예. 네. 네. 그게 지금도 유튜브에 그 검색하면 남아 있어요. 그 자료가 꺼진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딘가 뒤적뒤적하면 남아 있어요. 어, 그냥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네. 지금 사모님의 지금 옆에서 들으면서 어쩜 보이스 칼라나 그 떨림 같은 게 생각나거든요. 네. 어찌하여야 네. 하나님께 영광. 어. 네, 이 찬양. 네. 그렇게 이제 너무 잘 부렸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버님이 굉장히 감동하고 은혜 받으셨겠다. 그랬어.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찬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원 우리 김성원 전사님은 네. 저를 너무 귀한 우리 또 반주자님은 어떻게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제가 학부 다니던 학부가 있어서 대전에서 저는 원래 강원도 살고 있었는데 네. 대전에 이제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서 우연하게 이제 만나게 된 창현팀이 있어요. 창현팀에서 이제 저도 반주자로 계속 섬기고 있다가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 팀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외부에서도 불러주는 그런 팀이었어요. 팀 이름이 뭐였어요? 팀 이름이 오픈처치라는 팀이라고 아, 네. 대전에서 지금 네. 활동하고 있는 팀인데 거기서 이제 모두의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나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팀원들 분은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찬양팀을 그 부흥회 하면서 자기 이제 팀원들끼리 또 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부르시게 되었는데 그 부르게 됐을 때 팀이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반주자로 딱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딱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모두의 교회의 또 일원으로 같이 활동 같이 계셨어요? 제가 마침 강원도잖아요. 네.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고향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 마침 정선에 집회가 잡혀 있었어요. 며칠 있다가.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막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사실 이렇게 밴드로 찬양을 집회하면 이 건반 반주자의 본 실력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이 너무 잘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 얼마나 잘하길래 저렇게 난리들이 났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남자 반주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 제가 보컬 스타일 워낙 이제 힘 있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반주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던 것들이 있었고 또 그때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MR로 노래를 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반주자가 있어서 좀 나의 키도 맞추고 왜 저한테 좀 맞춰줄 맞아요. 수 있는 사람이 네. 있었으면 좋겠다 하던 시기여서 마침 강원도 정선에 그래서 이 지금 사는 지역이랑 얼마 멀지 않아서 그래 영월하고 정선이 멀지 네. 않나요? 네 그렇게 거리는 멀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대뜸 그냥 같이 하자고 그런데 되게 튕기더라고요. 아, 근데 야 좋다. 네. 하나님의 그런 만남이. 네. 네. 감사하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예, 그래서 대전으로 아예 내려와서 같이 이제 교회도 같이 섬기기도 네, 하시고. 네. 네. 할렐루야. 밴드로 또 저희 같이 이제 그 사역을 할 때는 건반 반주자로서 활동하고 밴드로 이제 이렇게 할 때 메인 건반으로 또 같이 해주고. 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에이. 뭐 굳이 이렇게 오세요, 뭐 찾아가지 않아도 너무 좋네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피아노 연주와 함께 또 그 다음 곡 들려주세요. 네, 네, 순서를 제가 좋아하는 사실 찬송가거든요. 네, 네 예수로 나의 구주성곡. 그렇죠. 네. 네, 제가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네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찬양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때 표정이 정말 혼심을 다해서 하는 게 표정으로 다 보여요. 얼굴 표정으로 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찬송가 배경 혹시 아세요? 아니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네. 뭐 이제 아시는 분들 많겠죠. 사실 저도 이 찬송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음반에도 실었었거든요. 다시 음반에도. 네. 제이 크로스비라는 분이신데요. 시각장애인이세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 조용히 이럴 때 조용하게 반주. 그 눈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셨는데 근데 태어나서는 건강했는데 감기 걸렸는데 약을 잘못 처방받아가지고 몇 살 되지 않아서 이제 시각장애 된 거예요. 평생 시각장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빛을 보지 못하고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찬양의 작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분에게 그런 얘기했대요. 아니 그렇게 좋은 찬송가의 가사들 많이 쓰셨는데 하나님 제 눈 고쳐주세요 막 기도한 적이 없냐고. 근데 이분이 대답이 진짜 기가 막혀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두 눈이 보였다면 이 복잡하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았을 텐데 그런데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두 눈은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꿈꾸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는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슬픔도 없는 곳인데, 두 눈이 고침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네. 그런 고백의 찬양이에요. 이분의 고백이. 그래서 이분이 쓰신 고백들이 참 너무 좋아요. 네. 우리 평생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찬양 사역자들이 또 찬양이 일반 대중 가수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진정성이잖아요. 사실은 고백이 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이 되고, 그렇죠? 또 이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또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찬양이 그렇게 계속해서 또 나중에 또 뭐 행복 이런 찬양들도 네. 그렇죠? 뭐 성도 같은 이런 좋은 찬양도 나중에 한 100년 뒤에 찬송가 실리지 않을까? 아, 다음 네. 세대 분들에게 찬송가로 네, 그렇게 꿈꿔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성대 결절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고. 네, 그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소리를 이렇게 아니 갈아엎었을 때. 네. 아. 그때가 이제 가요를 부르다가 찬양을 부르게 됐었을 때. 이유는 아무래도 그냥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 말씀드린 어떤 완전히 다른 그냥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는 다 똑같이 전자 악기들도 들어가고 예 그렇지만 이 화성과 어떤 멜로디의 진행 또 호흡이 달라요. 호흡이 다른 거예요. 호흡이 다르다는 걸 저는 몰라가지고 네 제가 저도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요? 그냥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요. 이 몸이 느껴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왜 목소리가 찬양 이렇게 안 난 노래 잘하는데 네. 찬양 이렇게 안 될까?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몰랐죠. 그랬는데 그냥 기술로만 제가 알고 있으면 기술로만 노래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목소리가 점점점 나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결절 판정을 받게 되었고 뭐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수술 받으셨어요? 아 그때 당시에 근데 수술 안 받길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수술을 권유를 했는데 그때 제가 예배 인도하고 있었던 시절이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저희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도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서 교회를 몇 살 때부터 나가게 출석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한 22, 23 이 무렵부터 이제 출석하게 됐어요. 늦게. 찬양 인도는 그럼 언제부터요? 예, 그때는 이제 지교회.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지방에 대전에 지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소중해가지고 제가 예배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수술하면 못 하잖아요. 수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중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고 할렐루야. 지금 이 목소리로 이렇게 감사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사람의 몸이니까 근육은 또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결혼하면서 예배 인도의 자리가 이제 내려놓게 되고 쉬면서 자연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제 몸이 바뀌어 있었던 거죠. 이제 컨디션이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에 맞는 어떤 그런 몸으로 다시 세팅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이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뭐 최근에도 혹시 대중음악을 불러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대중음악을 불러봤어요. 근데 그거 돼요. 그 또 기억하고 또 되더라고요. 다 둘 다 돼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게 네. 찬양만 하다가 네. 우연치 않게 가요를 그냥 뭐 불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혹시나 부르게 되면 네. 느낌이 전혀 다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 찬양하고 똑같은 멜로디에 똑같은 이 콩나물이 그려져 있는데 네. 이상하게 가요 부르면 가요적인 느낌으로 뭐 비성도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나오고 찬양할 때 전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내가 찬양도 약간 좀 이렇게 편하게 부르고 싶다고 하는데 찬양 때는 그렇게 안 불러지고. 근데 목사님 목소리가 목사님도 둘 다 되실 것 같아. 가요도 다 부르시면 잘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기해요. 그게 된다는 그렇게 네. 달라다 그러니까 정말 다르다는 거죠. 네. 그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찬양 또 들려주세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지나면서 네.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네, 찬양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찬양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리
사모님이 부르시니까 옆에서 막 같이 부르고 같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뭐 솟구치네. 같이 하시죠, 목사님. 아, 너무 네. 좋네요. 네. 사실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사순절만이 아니라 누군가 또 사순절을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사순절에만 국한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다. 1년 360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래야 또 사실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안타깝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일날 여기 상동 감리교회 네. 남대문에 그 거기서 이제 연합 집회를 했어요. 스크레튼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스크레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뭐 그 어머님이 이화 학당도 세우시고 재중원도 또 이렇게 스크레튼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로 오셔갖고 세우시고 정말 그 내노라는 데서 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으면서 선교도 하시고 의료 선교도 하시고 사역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다 내려놓고 가난한 동네 달 동네만 찾아가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대문에 또 남대문에 저기 아현동 고개 뭐 이런 데서 사역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어떤 그냥 어떤 이제 뭐 인간적인 어떤 그렇게 약간 다툼이 있어가지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탈퇴하시고 나중에 이제 일본에 가셔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 사실은 한국 교회가 좀 멈춰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멈춰 있었던 것이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교회가 어디 가나 밤에 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처럼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이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교회가 너무 숨죽이고 조용한 것처럼 느껴져서 다시금 이 어려울 때 다시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이웃을 돌아보고 낮은 곳에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집회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많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는 목소리로 또 연주로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열정, 시간, 물질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그렇게 전하는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시간이 많지 남지 않았고 네. 세 곡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네, 행복 듣고 싶어요. 행복. 네,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이거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아,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이를 가졌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저희 목사님이 전도사 교육 전도사 시절 때였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갖고 서울로 대전과 서울 오가면서 일을 하다가 제 몸이 너무 많이 무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빨리 출산할 뻔, 조산할 뻔 했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서. 그래서 하던 일들을 다 멈추게 됐어요.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들이 마음을 주셨고 또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다 모든 게 끊기고 그때 제가 YGS 트레이너를 할 때였었거든요. 그거만큼은 제가 놓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안정적인 거,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가서 말씀이었는데 은밀한 바위 틈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여다오 목소리를 들려다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찬양을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일상으로 이제 돌아와서 어쨌든 저는 전도사 사모고 섬겨야 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런 어떤 대형 기획사의 어떤 트레이너로서의 이런 명예 같은 것들은 좀 내려놓고 지역에 있는 한 학원에 강사로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 혹시 맞아요. 아이빅 밴드가 있는 네. 곳이었어요. 네. 그곳에 작곡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 지금 행복을 작곡한 송경민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남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제안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음반을 제작을 같이 해보자. 아이비 밴드랑 같이.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아, 먼저 아이비에게도 제안을 하신 거였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앨범 제작에 제가 응하게 됐고 그 음반을 이제 제작했을 때 이제 다 이렇게 곡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곡 이제 행복이라는 곡이었어요. 그 곡이 가장 앨범에서 이제 이렇게 딱 드러나는 찬양이었죠. 그래서 그 곡을 타이틀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행복, 예수님 맞습니다. 한 분만 하나님의 거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그 찬양이 아주 몇 년 있다가 발매하고 몇 년 있다가 저를 이제 찬양 사역자로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한국 교회 성도님들께 많이 이렇게 또 발표는 몇 년도에 됐고 17년도에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도에 그쵸, 코로나 차트에 네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또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더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감사하게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 눈으로 보는 현실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맞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되지 않고 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네. 그것이 얼마 진짜 행복인지를 네. 사람들이 이제 찾게 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서 이 가사가 이 고백에 딱 맞아서 코로나로 어려울 때 사실 알려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성경부서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네. 아, 이 고백이 이렇게 어릴 때 참 가난하고 힘들었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어머님이 계속 가르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안에서도 계속 나눠주게 하시고 네. 아,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셨구나 했는데 보니까 또 사모님의 또 맞아요. 그런 고백이 같이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네.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네. 만드셨네요. 근데 저는 사실 제 간증보다 저는 항상 곡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안에 제가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네. 그리고 사모님이 장하인 사모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네. 이 고백이 진짜 더 아름답게 들리고 더 마음을 후벼 팠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 막내 딸이 이거 되게 좋아. 이찬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네. 하라 맞죠? 네, 우리 네. 강하라가. 네, 네 우리. 네. 그러면 행복. 네, 우리 원곡자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도 많이 들어갖고 여기저기서. 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들었네요. 원곡 제 목소리로 행복을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이어서 우리 은혜 찬양 또 우리 또 야곱의 축복 부를 건데요. 오한방 타임을 남겨주세요. 제가 찬양 듣느라고 제가 까먹었어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듣느라고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로운 감동의 이야기들을 오한방으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장한희 사모님 3집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곡 한 곡이 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이렇게 사실은 음반이 3집인데 1, 2, 3집 다 좋기 쉽지 않은데 진짜 복되시다. 네. 죄송합니다. 행복 찬양을 부르는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네. 정말 행복이 느껴질 만큼 계속해서 그 행복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훈 전사님도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또? 네 오늘 이렇게 또 찬양 맛집에 나와서 찬양을 맛있게 드셨는지요? 네. 네 할렐루야.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특히나 강천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또 강천 목사님 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뵐 날까지 건강하시고 네, 네.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네. 또 이렇게 라이브로 듣고 싶으시면 꼭 초청해 주세요. 너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드는데요. 자 우리 은혜 찬양 늘 저도 늘 혼자만 불렀는데 드디어 우리 같이 음반에 네, 담았던 그 목소리로 사실 오늘 제일 기대하고 이걸 제일 기대하고 나왔어요. 네, 네 드디어 같이 부르게 되네요. 네. 네, 우리 은혜 찬양 그리고 야곱의 축복 같이 부를게요. 우리 김하정님께서 오한방 남겨주셨네요. 꿀보이스 미녀 장한이 장한이입니다. 이와 함께 은혜로운 찬양 맛집. 네, 우리 또 우리 최지훈 자매 우리 복을 행하는 한이 사역. 자님 통해 내기도 행복이라오. 어떤 거 혹시 괜찮으세요? 제가 그래도 네, 몽구 경주님 장하게 하나님 딸로 찬양하는 장한이 사모님 네 이거 할까요? 처음 올려주신 네. 그리고 본명을 정확하게 적어주셨네요. 네네. 몽구 경주 선교사님 네. 자, 오한방 저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곡의 찬양 같이 이어서 나누고 찬양 맛집 인사 나눌게요. 네 행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매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시고 기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나누시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좀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받지 식구들 그리고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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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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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시간은 끝났지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야곱의 축복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하니까 더 힘이 되네요. 와 너무 좋다. 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우리 후렴 반복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세요.